입술이라고. 아 근데 제가 사실 되게 컴플렉스예요 이게. 왜요? 되게 좀 두껍고 못생겼어요 입술이. 아니 안 못생겼는데. 전혀 모르겠어요. TV 화면으로 보면은 그 포켓몬스터 네. 캐릭터 중에 우추동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. 아 우추동 알죠. 네. 우추동. 네. 우추동이 뭐예요? 입술만 좀 보이는 스타일이라 좀 컴플렉스였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입술이 이렇게 안 생겼으면 되게 좀 흔하게 생긴 스타일이라 그래도 뭐 이런 입술이 있기에 좀 저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. 아니 입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매력있어요. 그런데 저 예쁜 입술로 모든 노래를 재수없게 부를 수 있는 개인기가 있다고요? 재수없게? 아니, 어떻게 하면 재수없게? 재수없게 부르는 건 뭐죠? 한 개만. 뭐 아무 노래나. 윤종신 존니. 아 네. 이런 걸로. 예. 존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존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뭔지 모르겠는데 좀 재수없네. 되게 막 지어짱 많이 들고 저렇게 부른 사람들 있어. 아, 뭔지 알아. 있어 있어. 노래방에서. 인정. 인정. 야. 인정. 야 여기서 터지네. 아, 너무 웃겼어. 너무 웃겼어. 이명미 씨 외모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곳은 네. 눈이라고. 네, 저는 눈. 별명이요 멜로 눈빛 있고 걸어 다니는 야동등 다양한데요. 어, 이것도 뭐야? 야동이 피겠네. 피겠지 많이 놀랐어 지금. 이 모든 걸 눈으로 가지시라고.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프로듀스 컨셉 중에 이제 열어줘라는 노래가 되게 섹시한 컨셉이었는데 그때 스모키 화장도 되게 진하게 하고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이제 팬분들께서 걸어 다니는 야동이라고 좀 해주셔가지고 너무 섹시해서. 근데 그 모든 변화들이 눈빛으로 다 가능해요? 준비했습니다. 준비했어요. 아, 네. 아, 좋아, 좋아. 그러면 맞춰 눈빛 가능합니까? 맞춰 눈빛? 맞춰 눈빛 조금 네. 어려울 것 같은데. 3, 2, 1, 큐. 어디가 락하노? 내한테는 친구가 없는데? 친구가 없는데? 야, 요즘 애들이 이래. 요즘 애들이 이른다고. 귀엽다, 귀여워. 잘했어요. 한혜도 부산 사람이고, 네. 키겐도 부산 사람이잖아. 네, 아, 요거를 하면 한혜 키겐도 한 번. 야, 역시 라버지! 역시 라버지! 부산 애교 있잖아. 야, 타자 부산 애교 완전히 아니지. 약간 섹시한 것도 괜찮고, 본인. 애교를 키우겠습니다. 지은 씨도 이어서 가겠습니다. 네. 3, 2, 1, 큐! 그러지 마라. 그러지 마라. 키긴 씨가 지금 네. 애교에 멘붕이 온 것 같으니까 네. 우리 지금 한번 보고 요거 그냥 그걸 그대로 왜 예쁜 날도 가시나 어디 가면 가시나야 아 잘한다 자 우리 귀여워. 키겐 깔끔하게 좀 왜 예쁜 날도 가시나 뭔 얘기 깜짝이야 가지 마라 가시나 가시나 나 대차 아프라 아들이 취업으로 아까 같은 꽃받침인데 너무 다르지 않아요? 너무 좋았어요. 날 돌아가시나 아 너무 웃겼다.